자, 보자. 시작합시다. 서포즈 보자. 웬 갑자기 프랑켄슈타인? 제 그림 그려요. 저희 인문학 수행평가 거든요. 근데 그림을 더럽게 그려가지고. 그래. 그럴 때 선생님은 인물화 못 그리고 정물화와 풍경화는 잘 그렸거든. 넌 따라 그리는 건 잘한다. 나 그걸 왜? 체육이나 하라고, 운동하라고 좀. 체육은 훨씬 낫지. 근데 미술은 그건 체육 싫어. 내 목표야. 체육을 아이들에게 그 잘못된 칭찬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좀 뭔가 잘못 인도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것처럼. 자, 그 다음에 it is 또한 그 또한 미스테이크 실수야. 보상을 하는 거야. All of his accomplishments지, 성취에. 자, despite는 in spite of로 바꿔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치사지, 그지? 얘는 접속사고. 자. 보상이라는 것이 매우 포지티브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이제 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고, 얘는 안 되겠지.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그걸, 이 리워드라는 것들은 need to,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 준호 주시면 됩니다. 자, why 다음에는 뭐 나온다고? 결과.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 문제집 중에 가끔 이렇게 이걸 살짝 틀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퍼시스트 하면은 고집하고, 그지? 쭉 지속되고 이런 의미가 있어, 그지? 컨시스턴트는 일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퍼시스트도 좀 지속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데는 두 개가 좀 비슷한 퍼시스턴트, 인시스턴트 그럼 지속된다는 의미는 비슷할 수도 있거든. 근데 컨시스턴트는 일관된다는 얘기야. 일관성 있게 계속하게, 그지? 조화가 일관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일관되게. 성취돼서 일관 계속적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 start to focus지. 자, focus on getting the reward. 보상을 받는 거야. Then on 그가 did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그녀가 한 것이 아니고, 그지? 상에 초점을 두는 거야.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what이 돼야 돼. did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지. 그리고 여기는 선행사가 없고. 자, 그다음 봅시다. 그의 즐거움의 초점이 이동하는 거야. From A to지. 2가 전치사란 말이지. 이 경우에 please라고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조심하자. 전치사니까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자, 그 다음에 upload. 아이들이 그 글자를 확인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 그녀는 praise, love. 칭찬을 좋아해야 되는가. eventually become 덜 관심을 가지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알파벳을 배우는 거. 그 자체를 위해서. 자, 요거는 sake for one's sake 같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 for one's sake.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의 원을 위해. 이런 거야. 세이크가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목적, 이익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 이익이니까 글자 그대로라면 누구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니면 for the sake of 이렇게도 써. for the sake of A 이런 식으로도 써. 자, 그 다음에
Then for hearing, you upload. 자, hearing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어, 가면서 보자. 이쪽은 홀수 맞지? 네. 바보. 짝수야? 스텝 4 아니야? 스텝 4잖아. 응, 방금 짝수 하셨는데. 그니까 짝수야. 아씨, 바보 같아, 나 이거. 그건 해도 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3번 보자. 여기가 가주어. 이쪽이 진주어. 자, submit하고 submit하고 다르지, 그제? submit는 제출하다가 되고, submit는 뭐지? 정상. 어, 정상. 아, 그런데 너희들 정상회담이라는 거 아니? 왜 정상회담일까? 나라를 정상회담. 아니, 정상에서 하는 거 아니니? 정상에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하는 게 정상회담이지. 쟤는 보지 마. 쌤이 그냥 놀린 거야. 그래, 정상들이 모인 게 맞아. 아니면 정상인이 모여서 하는 회담인가? 아, 또 정치인들이 이상한 놈들이 많으니. 그치? 자, 놀라움을 주는 어치브먼트겠지. 자, 국가적인 영예였어. To have a climber. 자, waving a national flag.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깃발을 흔드는 그런 등반가를 갖추는 것이 국가적인 영예였지. 가주어, 진주어. 우리나라 내 생각에 고상돈이었던 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반가였던데, 그냥 결국에 등산하다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가 올라갔다고 난리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경쟁인 공산권 국가보다 나아 보이면 뭐든지 해야 되거든. 근데 올림픽이 완전 전쟁인 거야. 그 얼마나 많은 약물을 썼을지 상상이 안 가. 많이 단속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포상도 많았지. Now that. 자, 이므로겠지. 아닌가? Now that. 뭐뭐 이므로네. 이므로가 맞나다. 맞는 모양이다. 거의 4,000명이 reach. 도달하다 할 때는 이거라 그랬지. 도달하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쓰라고 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미치다. 뭐 뻗다. 이런 의미예요. 자동사로 쓸 때다. 자, 정상에 도달하는 거야. 자, 그 성취는 의미하는 거야. 더 적은 걸 의미하게 돼. Than it did. 맞지? 하프세 반세기 전보다. 좀 크게 해놔야 돼. 자, 그 다음. 1964년에 6명이 정상에 도달했어. 그러나 2012년 봄에는 정상은 마구 사람들이 많아졌네. Be crowded with지, 그지? 500명 이상의 사람으로, 야, 이거 뭐 올라가겠니? 그 다음, 한 명 넘어주면 같이 꽉 넘어지겠다, 야. 자, what makes it possible? 주어고, 이거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대시 될 수는 없고, 그지? 선행사가 없지. 그 다음에 it는 가목적어고, 이게가 의미상의 주어고, to which가 진목적어가 되는 거야. is 향상된 날씨 예보야. 예보가 지가 향상시킬 수 없으니까 당하지, 그지? 수식어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했지. forecasting 예보지. 과거에서 lag은 타동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 타동사일 때는 lack A 같이 써. A를 가지지 않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 자, 어떤 이것을 탐험? 원정? 그것을 이끌어. 자, 뭐 하도록. 정상은 언제나 그들의 팀 멤버가 준비되면 언제나. 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준비가 되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준비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 높은 산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거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 지금 어제 시체 또 발견됐다는 데 있잖아. 거기 K2? 어디지 거기가? 그런데도 이 험한 데 가면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갇혀서 끝장나는 거지. 자, With her accurate satellite, 인공위성의 예보를 그러니까 하이퍼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울트라 뭐를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자, 모든 팀은 알지 정확하게 언제 그 날씨가 완전할지, 그지? 등반에 완벽할지. 그리고 그들은 가는 거야. 보더탑 정상을 향해서 똑같은 날. 그러니까 500명씩 분비지. 아, 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있잖아 쉘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쉘파 짐도 들고 가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혼자 안 하거든. 4번까지 빨리 하자. 4번 좀, 아, 4번 아니구나. 5번 얼른 할게. 5번 얼른 해버리자. 쉽네. 자, Can you imagine what life would be like without them? 자, without them이 이게 if절이야. 없다면.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근데 여기가, 요만큼이 가정법 과거잖아. 만약에 would have would have been like 이렇게 쓴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지. 아, 잠깐 하자. 보따리 싸도 된다 두 사람은.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세트가 if it had not been for와 had it not been for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who would hang out with 누구와 점심시간에. 야, 요렇게 됐던 거지, 그지? 세트인데 만약에 with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with woul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이때는 whom이다. 전치사 바로 뒤에서는 whom만 쓰게 돼 있어. 의문사든 관계사든. 자, tell about new boy in history class.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상황을 직면해 보여주면,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지?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가정법 과거지. 그래서, if it were not for로 간다. except for도 너희가 예전에 안 쓰던 거 하나 더 넣어준 거야. 중학교 때는 but for하고 without만 알려줬어. 이거는 이제 고등부에서는 하나 좀 더 하려고. 알겠지? 이거는 추가. 자,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도 기억합시다. 학생들하고, friend하고 friendship mean different thing, two different things. 다르게 하지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지.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most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realize that 접속사. 매우 중요하다고. 자, it is fun. 가진이겠죠, 그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about, 여기서 말한 것이 앞으로 나왔지, 그지? 자, 그 다음에, what matters?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하던데, 그니까 이게 is important하고 같은 거지? 한 단어 다른 거로 바꾼다면, counts로 바꿔도 되겠지? what counts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수일치가 된 거야. 고생했습니다. 월요일날 봅시다. 수일치야. 자, 그리고 what you think of 여기 네가 친구란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your own personal definition 너 자신의 어떤 정의야. 우정의 정의는 has. 자, have to do with 이렇게 쓰거든. 그런데 여기에 have something을 쓸 수도 있어. 또는 부정일 때는 nothing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라시라고 붙었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You believe that. 너는 믿지. 로열티는 왕이지, 왕의. 로열티는 충성이야. 충성심 이런 거야. 자, 충성심. 어떤 그러니까 충직성이라고 했지, 그지? Go hand in hand. 손잡고 가는 거야, 우정과 함께. 근데 너는 아마 네가 네 자신이 강조적으로 쓴 거지. 네 자신이 충직한 친구인 거야. 만약에 네가 믿어. 친구라는 것이 who will go out of 자, 너를 위해서 가는 거야. 어? Away for you. 그러면은 보자. 아마도 just to pick up. For you. 숙제 가지러 가는 거야. Homework assignment that you missed you. 앞으로 나갔지.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네가 아플 때 숙제 갖다 주는 사람? 그런 거지. Shuttle? Likely지. It is likely that.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인 모양이다. That 다음에 나온 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for you, 네가 친구를 위해서 네가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이라고 네가 만약에 생각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네 자신이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일단 우정의 얘기로 끝났네. 따뜻한 얘기라 좋긴 하다.